네, 국내 완성차 다섯 개사 판매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올 들어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종 기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완성차 다섯 개사의 7월 지난달 판매 실적이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반조립 제품을 제외하고 완성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9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0.1% 감소한 수치입니다. 뭐0.1% 감소니까 전년 동월과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뭐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월간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신호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수와 해외 시장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내수에서는 기아를 빼놓고는 4개사가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수 합계가 지금 12만여 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수치이고요. 회사별로 보면 일단 현대차가 역시 뭐 점유율상으로 봤을 때는 50%에 가까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판매량 자체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넘게 감소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기아는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것, 기아의 선전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해외 모습을 보면 해외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한국 GM만 마이너스 판매를 보였고 나머지 4개사는 모두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뭐 르노 삼성이나 쌍용차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판매량을 늘린 것이 눈에 띄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역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증가폭은 뭐 4%, 10% 정도로 증가폭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뭐 지역별로 공장들 가동들 또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등등이 좀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수급난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당초 전망은 하반기부터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어쩌면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인 이슈에서도 내년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전망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지난 4월, 5월, 6월 모두 각각 그 아산 공장을 일시적으로 휴업한 그런 또 전력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또 전기차 생산 설비를 늘리는 공사 때문에 지난달 13일부터 아산 공장의 생산을 멈춰 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이 아산 공장은 그랜저와 쏘나타를 만드는 핵심 생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어떤 그 생산 차질 그리고 그로 인한 판매 차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또 전체적으로 여름 휴가 기간에 들어가 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대차의 아산 공장이 재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4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임단협 이슈가 좀 부각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푸느냐가 또각 회사로서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네. 최근 또 현대차 그룹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중공업 그룹 등과 함께 사업 다각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현대차 뭐 0.2%대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좀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그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그 배터리셀 합작 공장 이제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제 투자 협약을 체결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 이어서 이제 뭐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그룹 계열사라고 할수 있는 현대일렉트릭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그런 부분을 함께 구축하자라고 하면서 맞손을 잡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대형주 내에서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안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좀 고민이 컸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추후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도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네.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 시에 뭐 일정 부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지속이 되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악재 저희가 풀어드렸다시피 이게 가장 무엇보다도 차량용
대형 반도체의 계속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찌되건 이제 4분기 경 정도면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슈가 결국 완성차 업체의 발목을 잡긴 하는데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해소될 이슈이긴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자체 생산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비해서는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를 먼저 반영하는 주가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고질적인 문제는 노사 문제인데 일단 좀 임단협이 가결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후적으로 신규 악재로는 좀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판매로 봤을 때는 또 비교적 완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수소차와 자율주행차의 모멘텀이 결국 완성차의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기아의 잘 아시다시피 EV6나 IONIQ5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를 아주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반기 실적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소한 재미,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